네. 예, 고추고요. 그리고 스타킹 MC 호동이가 가장 좋아하는 파김치. 파김치. 예. 구들빼기 김치 아시잖아요. 구들빼기 아니죠? 구들빼기. 구들빼기. 그 구들빼기 김치와 또 궁합이 잘 맞는 파김치를 합쳐서 파김치. 구들빼기 파김치를 이제 무한에서 이렇게 분수용 것들을 이렇게 다 사용을 했고요. 무한. 네. 아니 그 이거 특이한데요? 무가 빨개졌어.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갓김치는 돌산 갓김치잖아요. 근데 그 돌산갓 말고도요, 홍갓, 청갓. 이 홍갓과 청갓 같은 경우는요, 뭐 동치미에 색을 낸다든가 빛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석재료로 넣었는데 그 석재료로 사용되던 거를 저희는 메인 재료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갓김치를 담궈봤는데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김치하고 또 이렇게 찰떡궁합!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. 와! 와~, 와~ 쌀밥! 돌솥밥, 돌솥밥. 이 쌀은요, 저희 어머니가 한평에서 재배하신 이 쌀로 오늘. 네. 한평에서. 한평 쌀을 이용해가지고 밥을 직접 지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. 군고구마는 어디에서 가져온 고구마입니까, 아드님? 해남에서 이렇게 밥, 호박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. 야, 이거 뭐 겨울철에 이거면 끝납니다, 그냥. 끝이 끝. 아, 고구마의 김치 끝입니다. 아유. 야. 줄을 서세요. 줄을 서세요. 아, 이 사람 뜨겁잖아요. 아, 이제 조금 주세요. 아, 내리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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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겁나요. 고구마에는 무슨 김치랑 제일 궁합이 잘 맞아요? 네. 파김치에 이렇게 김치. 그렇지, 김치. 이걸 한번 보세요. 와. 야, 그러면 이거. 지훈 씨가 바로 좋아요. 지훈 씨가 한번 맞아보세요. 그래. 네. 정말 정성을 들여서 보시네요. 박지훈 씨 되게 좋아하셨죠? 네, 저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어요.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, 정말 연예인들은 까다로워요. 어머. 어때? 와. 너무 맛있어요. 네, 맛있겠죠. 근데 이 파 약간 씁쓸하고 약간 그 맛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. 기가 막히게 좋아할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요. 젖살이 요렇게 파야 돼요. 아, 정신. 그래. 맞다. 같이 잘해야 됩니다. 이거 양상치를 딱 잡아야 돼, 이렇게. 자, 우리 여기. 네. 자, 이렇게 벌고요. 와, 맛있겠다. 벌고요. 와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오 마이 갓입니까? 오 마이 갓. 고추냉이 맛이 나요. 고추냉이 맛이 나요. 국소는 어떤 향이 나죠? 국소는 그런 김치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에요. 저 고들빼기를 한번 올려보세요. 고들빼기가 지금 쌉싸름하거든요. 여기 바로 고들빼기.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? 인간 같은 생각. 네. 이 뿌리가 그래 맛있어요. 서진이야. 네? 먹방. 이러세요. 자. 며느리 될 수 있어. 와. 뜨거웠는데 순간적으로 고들빼기랑 파김치가 시원한 맛이 들어올 때 그때 기분은 무슨 기분이었어요? 고들빼기 저 뿌리 있잖아요. 고들빼기 뿌리. 쌉싸름한데도 상쾌한 맛이 있어요. 맞아요. 예, 맞아요. 생명의 의미네. 그게 쌉싸름한 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래가 나는 거죠.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때문에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들빼기를 찾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고들빼기 김치가 전라도를 대표하는 김치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예. 맛이 기가 막힙니다. 끼똥찹니다, 어머니. 예전에 이제 그 이를테면 그 엄마의 손맛을 빌려서 김치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네.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? 반 평도 안 돼요.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핫도그 장사를 했어요. 그리고 애기들은 이제 학비도 없고 돈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핫도그를 파는데
정말로 7천원 벌었어요 하루 종일. 그러니까 그것도 본 것도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.